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 우려에도 애플 등 주요 기술주의 주가가 반등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4% 상승한 25,971.0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37% 상승한 2,887.89의 거래를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61% 오른 7,972.47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에 대한 제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WTO에 미국의 덤핑 관세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제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안건은 오는 21일 WTO 분쟁 조정기구에서 다뤄집니다. 이번 제재 요청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이는 2013년 미국이 중국산 기계류와 전자제품, 철강, 경공업 제품 등의 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이의 신청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채용 공고는 전월 682만 명보다 증가한 69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채용 공고는 보험과 금융, 제조업 부문에서 증가했고, 소매 판매와 교육, 정부 부문에서는 감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리비아 국영 석유공사에 대한 무장 괴한의 공격 등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 커진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허리케인 플로렌스 우려가 커진 점도 유가에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2.5% 상승한 69달러 25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의 움직임이 좀 엇갈렸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기전자, 또 철강, 자동차 등 수출주 약세에 0.24% 떨어지면서 2,283포인트로 거래를 마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오르면서 82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세장을 나타냈는데요. 이장 초반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에 대한 제재 승인을 요청했다는 소식의 하락세가 짙었지만, 최근 애플 등 주가 부진했던 종목들, 기술주가 특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여기에 국제유가 2.5% 급등 소식에 에너지주도 1%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이 미중 간 무역 분쟁 장기화가 미국 내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을 거고요. 또 9월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신흥국의 통화 위기 가능성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이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설주에 대한 투자 의견 짚어보고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에 남북 경제 협력주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최근에 방위산업주들도 반등세가 나옵니다. 앞으로의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짓겠습니다. 오늘 9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이 미중 간 무역 분쟁은 교역 대상국인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도된 바 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실질적으로 지난 3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3월부터니까 벌써 9월 벌써 한 6, 7개월 이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당장 끝날 이슈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나온 바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평가 내지는 전망까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실상 11월 미국 행정부에서 11월에 어떤 그 협상을 위한 어떤 그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시장 어떤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한 3주 전에 나타난 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11월이 될지 아니면 계속되는 이슈일지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점. 일단 시장은 점차 장기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장기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니까요. 그동안 사실상 단기적으로 끝나게 되면 서로 간에 큰 피해 없이 일단 뭐 그 서로 간 큰 피해 없이 사실상 그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 가능해 보였지만 점차 장기화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장기화 전망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보도 내지는 보고서들이 지금 발간되고 있다라는 부분 왜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장기화가 되면 두 가지를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그 싼 노동력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소위 말하는 부품 조달에 있어서 값비싼 노동력을 사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제조의 원가의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관세 인상은 결국은 통상 그 볼륨 자체를 상당 부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어떤 그 허들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서 통상 규모와 전체적인 어떤 그 소비의 위축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통화에 대한 신흥국 통화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장기화 이로 인한 위안화의 움직임, 그리고 달러화의 움직임. 이로 인해서 신흥국 통화가 사실상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다수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발효 이미 500억 달러는 진행 중에 있고요. 3라운드 지금 대기 중에 있죠. 지난주 그 공청회가 지난 주말 마감이 된 바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청회 진행 중에도 2,670억 달러 추가적으로 2,670억 달러의 관세 부과까지도 그 미국 정부는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장기화가 너무도 당연히 이제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는 한 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역 이슈가 장기화가 된다라면 일단 신흥국 통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게 될 것이고 대다수의 어떤 그 제품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그런데 신흥국 통화 우려감이 점차 확산되는 부분은 두 가지 이슈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월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10월 중순이요. 그리고 이제 9월 25, 26일이 되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
진행이 된다라면 금리 인상, 그러면 달러의 강세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신흥국 통화에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까지 가세하면서 결국은 신흥국 통화 우려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소비자 물가의 어떤 소비 물가의 상승 부분, 제품 제조 원가의 상승 부분, 이미 이와 관련해서 애플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요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메릴린치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죠. 부품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입 관세를 높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하기 싫으면 IT 업종들, 뭐 특히나 애플 컴퓨터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IT 업종들, 미국에서 제품 생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 메릴린치가 반박을 했죠. 결국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게 된다라면 그 아이폰 가격은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에서의 제조 그 부품 생산과 미국에서의 부품 생산에 있어서 인건비 비중이 나타나게 되는데, 미국의 인건비가 중국 인건비 대비해서 최소 2.6배 이상이기 때문에 부품 조달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제품 제조 원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물가 상승까지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너무도 당연한 논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IT 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아마도 미국 내에서 이런 부분의 확산 움직임 분명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단기적이 아닌 장기화 가능성이 점차 확산되어 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기에 오히려 대외적인 여기 이제 뭐 FOMC 회의도 있고 뭐 환율 조작 환율 보고서 발표 이슈도 지금 10월 중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 보면 대외적인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대내적인 이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대북 관련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건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공급 물량 확대 가능성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최근 들어서 건설 업종 주가가 조금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꼭 대내적인 이슈, 대내적인 종목별 모멘텀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프리 어닝 시즌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닝밖에 사실상 실적밖에 믿을 것은 없다라는 부분. 실적이 어떤 중요한 매우 확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일 텐데 지금 실적 체크 분명히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실적 이제는 그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적 증가 모멘텀을 기대하시기보다는요. 점차 성장률은 둔화된다 하더라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업종,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종목에 어떤 그 종목 중심으로 압축 포트폴리오를 분명하게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어떤 그 저평가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IT 업종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최근 등락이 상당 부분 거듭되고 있는 그런 상황. 외국인 수급 상황에서 상당히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어떤 그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PER 평균 PR이 4.6배밖에 안 됩니다. 시장 PR이 9.4배다라고 치면 시장 PR의 절반밖에 안 되는 PR 생각해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안식처, 안전지대를 우리가 좀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 안전지대의 핵심은 실적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꼭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월 25일부터 이틀간 미 연준의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추석 연휴 기간일 텐데요.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요. 앞서 신흥국 통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증시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이 부분도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원정 앵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지 시간 9월 25일, 26일 FO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하고 겹쳐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간하고는 조금 좀 그 다르게 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석 말미쯤에 이제 그 이 FOMC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추석 이후 바로 우리 시장 다시금 개장한 직후 아마도 시장 상당히 관망 양상 내지는 상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추석 이전에 과연 나의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높여 놔야 될까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놔야만 좀 추석 이후에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좀 미리 준비를 해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는 좋았다. 지난주까지는 좀 괜찮았죠. 지난주 후반 들어서 상당히 지금 외국인 수급 안 좋아졌다가 월요일 외국인 수급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다시금 어제 한 1800원대의 순매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불안한 그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기 핵심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상당 부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장기화 가능성은 상당 부분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9월 FOMC 금리 인상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정사실화의 배경에는 지난 주말 또 발표되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너무나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들의 FOMC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행보에 오히려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서 달러화의 강세와 신흥국 자금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점차 12월 FOMC 회의까지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시장에서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72%로 그 서베이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면 아마도 상당 부분 이제 그 금리와 관련된 그리고 자금 선진국 신흥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탈 가능성 우리가 이제 뭐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그 14일이죠.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그들의 통화 스탠스가 지금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만 준다라면 달러 강세 분위기를 조금은 좀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 달러의 강세 둔화 쪽으로 조금 좀 시장의 방향을 환율 시장의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은 다양한 방면으로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약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00억 달러의 무역 고율 관세 부과, 25%의 고율 관세 부과 이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현재 달러의 강세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공교롭게도 FOMC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금리 인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전환해서 가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약세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달러화의 강세 가능성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FOMC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와 트럼프의 약달러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과 조금 좀 갈등 양상 내지는 혼조 양상이 시장 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느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물론 신흥국 통화 불안까지도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까지도 어찌 보면 가장 큰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좀 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우선순위 시나리오를 분명히 세워둬야 되겠죠. 일단 외국인 비중이 높고 유동성이 큰 종목. 왜냐하면 지금 판다고 해서 언제라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손쉽게 팔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R이 좀 높은 종목들. 그러면서 고성장, 소위 말하는 고성장, 고 PR 종목들이 될 텐데 이 부분들이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PR과 목표 실적과 좀 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 펀더멘털 취약 업종. 펀더멘탈 취약 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들지 않겠네요.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되고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동시에 수급 기반이 취약한 종목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관,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급 기조가 엇갈리게 나타나게 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닝 시즌이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부분은 어닝. 실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투자 전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대외적인 이슈 있고 대내적인 이슈. 대외적인 이슈는 대다수 좀 불안한 양상들 뭐 FOMC 회의랄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장기화랄지 신흥국 통화의 불안한 모습이랄지 근데 대내적 이슈는 결국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부분 그리고 낙폭과대주가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대외적인 이슈는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가지되 대내적으로 종목별 업종별 어떤 그 변화 업종별 모멘텀을 찾아 나가야 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재에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게 되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추어서 추석 이후 시장의 대외적인 변화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생각해 보시면서 추석 전에 미리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나가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최근 미국 FANG 주식들,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우리가 상당히 긴밀하게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어제는 다행스럽게 애플 컴퓨터를 비롯한 전반적인 FANG 주식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영향들,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실력 실적이랄지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어떤 그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건설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여기에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부동산 경기를 막기 위해서 이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자, 우선은 조금 좀 악재이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 해외의 추가 수요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아마도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잘 좀 지나가고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내성이 너무 많이 좀 겪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었으나 그렇게 큰 이렇게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안에 어떻게 보면 추석 전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뭐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가 지난 7일 부동산 과열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추석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냐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더 물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런 확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뭐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상이 좀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 얘기,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시에 혜택을 좀 많이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유도를 했었는데 바로 좀 손을 좀 뒤집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야 이거 이런 혜택 안 줄 거야 라고 얘기를 어떻게 보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신규 공공주택 택지에 대한 이런 지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건설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양도세 부담에 대한 이런 대상의 확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3주택 등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보면 겨냥했던 어떤 양도세 부담 대상을 이제는 고가 1주택자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건설사는 좀 안 좋은 인가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비과세 요건이 지금은 2년만 지나면 됐었습니다. 이제는 3년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이런 양도세 면제 조건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뭐 조건보다 이제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어떻게 보면 처분해서 이제는 2년 안에 어떻게 보면 한 주택을 없애야 된다라는 식으로 개정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정부가 어찌됐든 이런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민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은 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건설주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발주에 대한 이런 회복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가 많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주가 그동안은 해외 부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주는 주가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실이 올해 불어해서 거의 다 털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이렇게 부실화가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유가 회복 등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재정 여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플랜트 발주나 여러 가지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건설주들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신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방위 산업주들의 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남북 경제 협력주와 방향을 달리하는데 이렇게 최근에 방산주 흐름이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앞으로 투자 전략 함께 좀 들어볼게요. 자, 우선은 방산주들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2년간 열심히 바닥을 박박 기었다라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어떻게 보면 시절이 지나갔었습니다. 실제 방산주들은 고밸류를 주는 게 항상 그런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고밸류를 이렇게 줘도 되나라는 이런 이슈가 생겨버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북이 어떻게 보면 화해 모드로 변신을 해봐 보니까 남북 이벤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크게 뭐냐면 실적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해외 수출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방산주의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위로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미 고등훈련기입니다. 미 고등훈련기가 어떻게 보면 그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면 이런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좌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로키트 마틴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지금 현재 수주에 들어갔고요. 반대편으로는 보잉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살짝 로키트 마틴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향을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것만 수주를 받는다면 한국항공우주한테 엄청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 자체가 거의 뭐 18조 원 가까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절반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의 수혜 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 자주포 수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해외로 계속해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나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등으로 해서 수출처가 조금씩 점점 다변화되면서 좀 안정적인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 수급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사람이 심지가 바닥을 찍었구나라는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방산주들한테 좀 전반적인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 그동안 너무 꽁꽁 얼었던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온기가 하나씩 하나씩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건설주,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생한 연이은 자연재해에 부진한 실적, 그리고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까지 여행주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수기에 발생하고 있는 악재라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아쉬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행주들은 언제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자, 우선은 조금 우리 여행주들은 사실은 좀 많이 속상한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쯤이냐라고 하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3분기가 어떻게 보면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한령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면서 중국인들도 많이 다시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되는데 지금 현재 앞에서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연재해나 또 우리나라에서 뜬금없이 또 메르스가 어떻게 발생이 돼버렸다 이런 것 때문에 다 그 수요가 3분기보다는 4분기로 조금씩 이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지금 현재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매출간 어떻게 보면 억류가 돼버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왕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모양 이런데 누가 이렇게 여행을 갈 것이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몬트투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뭐 어닝 쇼크가 지금 현재 2분기에 또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3분기도 아마도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이 결국은 회복이 돼야지만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으로 한 59억 정도를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한 27% 이상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진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소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두 배 정도가 해외에 다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뭐 8천만 명이 해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즉 돈을 벌고 이렇게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가는 계속해서 이런 은행주들이나 은행주가 아니라 여행주들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는 이런 타임에서는 주가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단기간 어떻게 보면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당분간은 좀 멈춰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좀 나은 모습일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행주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이후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신데, 매수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 가장 크게는 결국은 두 종목입니다. 어떻게 하나투어와 모드투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가 면세점 이슈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면세점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동안 뭐 계속해서 돈을 들어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층수를 좀 줄여가고 있으면서 비용 덩어리를 많이 없애놨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주가는 아마도 이제는 지금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본업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드투어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위로 턴이 될 수 있을 때 쉽게 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와 모드투어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대장을 한 2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반도체 쪽이 오늘도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좋지 않았고요. 이 두 축이 좋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오늘 썩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안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중국 쪽과 지금 미국 쪽에 이렇게 봉합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확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온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방북이 다음 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 18일에서 20일까지 어떻게 보면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단기 매매나 이렇게 쳐가는 것을 계속해서 해가도 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나마 좋은 점이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조금씩 우리나라 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 다른 신흥국들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를 좀 대응해주고 있다는 이런 좀 긍정적인 모양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환율 같은 경우가 조금 다시 위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환율이 조금 이런 안정세를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환율을 확인하니까 한 3원 정도가 밀려 있어서 오늘 정도는 3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강세 흐름으로 좀 오늘은 시작을 할 수 있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하고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의견 듣는 시간 있습니다. 오늘은요, 박동현 본부장,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 바깥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20도를 밑도며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27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좋음 단계로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이 보이겠고요. 낮 동안 서울 27도, 춘천 25도로 다소 덥거나 선선하겠습니다. 경북 동해는 아침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은 낮 한때 산발적인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경상 내륙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으로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토요일까지 가을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오면서 날은 더 선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